아이의 사생활이 궁금한 학부모들의 깊고 은밀한 고민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스쿨톡톡의 공식 가이드죠. 강정은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두 학생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명씩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함영고등학교 현재 다니고 있는 홍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지현 학생.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함영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윤영준이라고 합니다. 두 학생과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저희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학생들, 멋진 학생으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밀당이 펼쳐지는 세계죠. 바로 용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스쿨톡톡에 도착한 용돈에 대한 이야기부터 만나보시죠. 네, 용돈, 학부모들의 가장 알쏭달쏭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큰 고민은 얼마가 적당하냐일 것 같아요. 선생님도 자제분 용돈 주시죠? 예, 주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주시나요? 예, 저는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충분하다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주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주변의 학교에서 저희 반에서 5만 원 주고 있다고 했더니 아이들의 여러와 같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지난주에 며칠 전에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아, 네. 사실 옆에서 5만 원 얘기하니까 이런 약간 느낌이었어요. 네. 얼마 받아요? 만 원 정도 만 원? 받고 이제 주말에는 필요할 때는 뭐 어머니가 3, 4만 원 이렇게 4, 5만 원씩 아. 카드 어머니 카드에다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네. 제 계좌로 바로 이제 송금을 해주셔서 여기서 궁금한 거 그러면은 한 달에 쓰는 돈은 한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60만 원, 70만 원 정도 쓰진 않을까? 더 쓰면서 무슨 훨씬 더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균. 네, 평균으로 네. 보면 잡자면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윤영준 학생이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제 거의 365일 내내 이렇게 붙어 다니니까 이게 씀씀이를 알 거 아니에요. 하루에 그냥 막 한 4, 5만 원씩 이렇게 긁어요 카드를. 돈이 없대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사줘요. 그러다 또 총 돈이 없어. 엄마한테 찾아서 엄마 나 만 원만 조금만 더 보내주면 안 돼? 결국 또 어머니가 또 2, 3만 원 보내주고 60이 아니라 100을 더 쓰죠. 자 그럼 형준 학생은 얼마 정도 받아요? 저는 용돈을 따로 안 받고 어머니 신용카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를 쓰면 대략 얼마 쓰는지 잘 모르고 막 긁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생각 없이 긁죠 그냥. 오 센데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네. 얼마 정도나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몰라서 이제 제가 평소보다 달마다 이렇게 더 큰 돈을 썼나 봐요. 아빠가 저렇게 앉혀놓고 막 네가 쓰는 돈이 막 한 달 이게 사회 초년생 월급이다. 그래서 그때 좀 죄송했죠.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통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그 돈을 주로 어디에 쓰는 거야? 평상시처럼 노래방, PC방 뭐 이런 데 뭐 밥 먹는 데 쓰고 친구들이랑 뭐 다 같이 모여서 놀 때도 그때 그렇게 쓰고 거의 주로적이면 카페, PC방, 노래방인 것 같아요. 아, 형준이는? 저는 만약에 한 달 평균 막 100만 원씩 쓴다고 하면은 한 60만 원이 식비인 것 같고 나머지 40이 이제 쓸데없이 막 지금 두 학생 들어보니까 뭐 거의 100 언저리 막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주변 친구들의 용돈은 어느 정도 돼요? 3, 4만원? 한 달에? 아 한 달에 말고요 한 달은 아니죠 하루에 3, 4만원 쓰는 데 있고 엄마 카드? 엄카라 그러죠 엄카 네. 요즘 말로 엄카? 엄카로 막 긁으니까 네 그렇게 용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카드를 쓰는 친구들이 많나요? 꽤 많죠 그러면 30명 중에 한 몇 명 정도나 될까? 한 5, 6명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카드를 쓰면 이제 부모님께서 가끔 얘기 안 하시나요? 저는 이제 아장나죠 저는 이제 집 가면 이제 먼저 이제 다 네.
폭언을 이제 하시죠. 왜 이렇게 많이 썼냐? 아버지 보고 있을지도 몰라 조심해. 왜 이렇게 많이 썼냐? 이러면서. 그럼 카드 쓸 때마다 약간 이렇게 죄책감 안 들어요? 들죠. 들지만 그래도 충동구매를 이길 수 없다. 또 친구들이 하고 싶으면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또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고 싶어 하니까 이제 돈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노는 얘기 나왔는데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아야 되는데 용돈이 사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별로 못 받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도 같이 놀 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사줘라 이러면 저희가 또 가끔 사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노는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카드를 뺏긴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 달에 2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막 100만 원씩 쓰다가 20만 원 쓰니까 너무 서글픈 거예요. 막 계산해서 써야 되고 머리도 아프고 돈이 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막 집에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더 늘고 싶어가지고 막 빌렸던 거 같아요. 그랬을 때 5만 원, 10만 원만 받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어울리려면 어울리죠. 친하면은 근데 그건 불편하겠죠. 막 뭘 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용돈이 없어가지고 좀 아 그럼 얘가 용돈이 없으니까 우리 다음번에 하자 이렇게 아쉬운 일도 발생할 수도 있고. 저희는 우리가 막 뭘 맛있는 거 먹는데 혼자 막 못 먹는다거나 혼자 막 다른 걸 먹는다거나 그럴 그럼 되게 안쓰러워서 그냥 제가 대신 제 돈은 아니고 엄마 돈이지만 대신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많이 그렇게 해준 적이 있거든요. 네. 배고파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말하지 말고 저기서 혼자 물만 막 이렇게 계속 마시면서 그냥 제가 이제 그때 한창 이제 엄마 카드를 쓰다가 그때 진짜 여기 제가 욕을 진짜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래갖고 엄마가 카드 돈 뺐으니까 카드 쓸 생각하지 마라. 얘가 눈물이 막 그런 거 막 빨개지는 거였어. 너무 불쌍해가지고 야 그 다람에 살아 하고. 이제 돈을 많이 쓰는 거는 좋은데 사실 우리가 쓰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쓰느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자기가 용돈을 써보고 나서 아 정말 보람 있었다 그렇게 느낀 적이 혹시 있을까? 알바를 해서 월급을 받았을 때 딱 처음 월급 받았을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선물 하나씩 잠옷을 커플 잠옷을 이렇게 사드렸어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진짜 알바가 나가기 싫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갔죠. 딱 10만 원을 딱 이렇게 받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달려갔죠. 근데 바로 달려가진 않았고 이제 발찌 조그맣게 해서 편지와 같이 줬는데 어머님이 딱 그때 딱 이제 보람이 사서 느끼긴 했는데 돈이 좀 아깝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 어머니가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버지는 아 그때는 아. 이 학생들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는데 그 돈을 사용할 때 정말 기쁘게 쓰는 방법 그것들은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됐을 때는 남도 기쁘고 나도 기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용돈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썼다 이런 경우 계속 지속되면은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봤고 뭐 주변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나요 친구들이? 이 친구는 이제 어머니가 자영업을 하셔가지고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돈 받고 있고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자영업을 하시는데 거기서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고깃집이나 아니면은 카페 같은 데도 해봤는데 다 힘들더라고요. 상상도 못한 일로 용돈 벌이 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식으로 용돈 벌이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리셀이라고 이게 제일 싼 가격으로 명품을 사와서 거기서 한 10만 원 더 보태서 팔고 해가지고 수수료 같은 걸 먹는 그런 걸로 용돈 벌이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그러면은 한 명씩 초, 중, 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적정한 용돈 수준 얼마라고 생각한다? 초등학생들은 솔직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막 노래방도 뭐 모르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갈 수도 있죠 왜 그래? 갈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문화에 약간 좀 모르잖아요 초등학생들은. 그래서 뭐 일하시는 뭐 그런 걸 따지면은 뭐 한 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네. 초등학생들은 오히려 돈을 쓸 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학생은 이제 한창 저도 그랬어가지고 막 멋부릴 때니까 거기는 이제 좀 그때부터 이제 경제관념을 확실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로? 한 달에 아주 이제 중학생이니까 10만 원? 아 30? 그럼 고등학교 때 적정 수준은요? 고등학교 때 뭐 대부분 다 공부를 뭐 학원 학교 학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뭐 많이
필요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초, 중, 고 학생들의 적정 용돈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예, 그거는 이제 학생마다 또 가정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보람 있게 사용하느냐,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전문가와 함께 Q&A로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카드를 주시는 부모님들은 얘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도 궁금해 하셔서 카드를 주시는 경우가 좀 많고요. 신뢰가 좀 있으면 그냥 얼마가 필요하니 그러면 그 비용을 그냥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그리고 얼마 줘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다른 집하고 비교하면서 하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랑 며칠 같이 지내보시면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게 뭔지, 친구들하고 주로 어울려서 어디 가는지, 그러면 아이와 내가 합의점이 금방 나옵니다. 가정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모든 중학생은 뭐 15살이니까 이만큼 받아야 돼,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울리는 친구들이 또 가지고 있는 문화가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아이가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하고 어느 정도의 여가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의 간식을 사 먹는지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는 있어요. 가정에서 이제 집안일을 좀 도와주면 뭐 설거지하면 2,000원, 분리수거하면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가정이 많거든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엄마 나 뭐 하고 싶은데 뭐 시키세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주도적으로 집안일에 개입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때는 이제 필요한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 금액을 모아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부족한 용돈을 주시라고 했던 게 그런 소통이 가정에서 생길 수 있거든요. 성인을 준비하는 청소년기에서는 가정 경제를 좀 알고 그 경제 수준에 맞게끔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용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학생 그리고 선생님 어떠셨는지 한 분씩 얘기해 주세요. 과소비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아, 진짜 적게 써야 되구나, 내가 많이 쓰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돈을 정말로 멋있게 쓰고 있는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냐면요,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였던 중국의 마윈인데요. 이 마윈은 자기가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오히려 가난한 교사 시절, 16,000원 정도 받던 교사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작년에 이 마윈이 그 알리바바 회장직을 버리고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요, 시골에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을 잘 쓰는 것보다 정말로 행복하게 쓰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용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학부모들은 몰랐던 용돈의 세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